우리 후회집 좋아요? 다리가 없다. 자리가 좀 기다릴까 봐. 여기서 기다릴까? 그러면 안 주고 싶어. 좀만 기다려. 여기 앉아. 아빠가 주문하고 올게. 여기 앉아 있어. 알았지? 기다릴 수 있지? 여기서? 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앉아서. 알았지? 어. 풀 꽂아. One everything, one no inside. Okay. Thank you. 1 What is this? Clear soup. Clear soup? Yes. Oh. You want to try that? Yeah, I want to try that. Yes, please. So, no soy sauce? No. Say, let me say that. Come on, Danu. Yeah. 도솔이 까만 거 먹을래? 하얀 거 먹을래? 이 까만 거, 꾀짭. 까만 것도 먹어볼까? 하얀 것도 먹어볼까? 까만 것도 먹어보고 하얀 것도 먹어볼까? 그러면은 둘 다 맛을 보자. 뜨거워. 뜨거우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아빠가 앉아서 해줄게. 뭐라고? 물 줄까요? 그러면 차에서 물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Thank you. 괜찮아. 조금만, 조금만 괜찮아. 이게 태국식. 아빠 이거 한번 먹어볼게. 포크? 국물 한번 먹어봐. 끝? 끝? 근데 이것도 먹어봐. 어떤 게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그래, 이거 먹을래? 여기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응? 여기 한 개밖에 없어. 딱 많아. 어때? 맛있어? Good.
까만 게 더 맛있지. 이거 누들 먹어봐. 맛있어요? 누들 이거 피면 저거 돌돌 말려 있어. 맛있지 이거? 태국떡, 그렇지? 어, 아빠가 좋아하는 거다. 간. 방금까지 이게 뭔지 모르겠네. 매운 방금까지 아니야? 고추 절임, 식초에 절인 거. 어우 매워. 이거는 고춧가루. 설탕. 이거는 피시소스. 야, 조설아 조심. 알았지? 조설아,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이게 선지야, 선지. 이게 먹어볼래? 부드러워. 간보다 부드러워. 간도 부드럽잖아. 치즈가 부드러우면 더 부드러워. 치즈 같아? 응. 이게 돼지 피로 만든 거거든. 돼지? 응. 돼지 피? 응. 아, 너무 맛있는 것 같은데. 먹어봐, 맛있어. 근데 선지야, 선지. 아빠 그거 되게 좋아해. 먹어봐봐 한번. 아빠도 이거 먹을게. 똑같은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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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또 먹어봐. 그치? 부드럽지? 잘 씹어져. 응, 잘 씹어져. 그것도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 그건 쫄깃쫄깃해. 그것도 맛있어. 이것 그리고 이것도 곱창. 이거는 쫄깃쫄깃해. 어? 응. 아니야? 먹어봐. 응. 곱창, 대창. 여기 여기? 응. 뱃속에 있는 거. 안 씹어져. 안 씹어지지. 안 씹어지면 뱉어. 이거는 완통숲 같네. 돼지고기가 많이 들어간 완통숲. 국물 베이스랑 약간 비슷하고. 이거는 진짜 대박. 그걸로 아까 설탕을 조금 빠달라고 좀 많이 달아줬는데, 배추도 조금 뿌려주는 거는 맛있는데, 꼬리꼬리한. 밥만 먹을래? 조선아가 자기 거 그만 먹으래요. 응. 하나 더 시키고 올게. 안 돼! 왜? 내가 남은 기운 먹어, 내 거. 알았어. 안 먹자. 아이, 더 먹어, 엄마. 네가 여기다. 맛있다. 또 먹었어? 그럼 아빠 여기다 고춧가루 뿌려서 먹는다. 자, 여기다가 제 스타일대로
너 더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형님만 먹어? 그래. 너 더 먹어. 아빠가 한 거 시키게. 하나. 하나 더 시켜 말어. 그만. 먹어. 그만. 또 배 더 먹는다 보니까 고춧가루, 태국 고춧가루, 그리고 땅콩가루. 콩가루 좀 많이. 그리고 후추 소스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맵겠다. 그치? 여기다가 아까 그 절인 고추 이거 원래 안 넣었는데 절인 고추를 조금만 딱 넣고. 설탕? 설탕은 안 넣어. 설탕은 넣는 거 아니야 원래. 스파이시겠다. 응. It's gonna be really spicy. 오케이. 오케이. 간다. 근데 맛있어. 맵지. 매운데 아빠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이게 유들이 쫄깃쫄깃한 건 아니고 뭔가 약간 뚝뚝 끊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고. 왜 해장국이 순대국은 해장국은 해장용으로도 먹지만 술안주로도 먹잖아요. 두 가지 용도로 다 완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후회자. 이거 내가 한국 가서 만들어 판다는 진짜. 맛은 국물이 되게 가벼워요. 우리나라 국물은 너무 오래 사가지고 되게 뭐라고 무거운 묵직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알았어. 가볍지만 향이 짙어요. 오향. 그리고 거부감 없을 만큼의 고수. 그리고 어딘가 약간 달큰하고 무엇보다 이 튀긴 삼겹살.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 튀긴 삼겹살은 그 동남아 음식에서 많이 쓰이는 거예요. 매운데? 매워도? 맵지? 그리고 계란. 이 계란은 삶은 계란은 이 국물에다가 다시 한번 쪼린 그 익힌 거예요. 그냥 색깔만 이쁘게. 굿? 너 굿? 더 스파이시? 인정합니다. 술안주에도 좋고 해장국으로 좋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술안주로 먹을 때 약간 볶음식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아, 다 먹었다. 끝.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소해야 돼. 해봐.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후회차.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